요즘에 농장을 옮겨야 돼가지고 정말 바빠요. 가정집을 이사하는 것 같으면 여기까지 그 한 두어 차 실어내면 되는데, 예, 농장을 이사한다는 것은 그 농자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옮기려니까 실어내도 실어내도 끝이 없어요. 아직 반도 못 실어냈어요. 오늘도 해가 질 때까지 실어냈는데, 그 일몰 후 옷장에 잠깐 들릴 일이 있었는데 마을 안에 작은 저수지가 있었어요. 청동오리 때에 노는 게 너무 보기 좋아가지고 그 바쁜 와중에도 한번 동영상으로 담아봤어요. 오리 떼들 논이는 모습 보면은 아마 복잡한 마음이 치유가 될 거예요. 얘네들은 지금 야생이기 때문에 더 가까이 가면은 영상을 더 큼지막하게 담을 수가 있는데, 도망을 가요. 그냥 전부 무리로 날아서 멀리 도망가기 때문에 더 이상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. 아니면 200m 전방에서도 영상을 담을 수 있는 고가의 카메라라면 가능할지도 모르지요. 휴대폰 카메라로 찍은 거니까 이대로 만족할 수밖에 없어요. 그냥 보세요. 시동을 끄고 있으니까 이제 점점 가까이는 오네요. 여기는 그래도 한 5-60m 돼요. 멀지요. 가까이 코앞에서 있으면 좋겠는데. 20여 마리가 또 날라왔어요. 지금 왼쪽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합류하고 있죠. 아, 저걸도 한번 세야 되는데, 여기 한 곳에 정신을 팔려 있다 보니까 그 낙하하는 것을 못 잡았네요. 오리 때 낙하하는 모습이 정말로 보기 좋은데 그건 못 담았어요. 이제 다 섞여 있어요. 와우, 대박. 20m 앞으로 한 열대 마리가 날라와가지고 또 가고 있네요. 오, 세상에나 보기가 좋았어요. 와, 거의 한 150마리 정도가 정말 장관이었어요. 여기서 한 30분 정도 머물다가 날이 어두워져서 이제 귀가를 했어요. 잘 보셨나요?